샬롬 샬롬 곱수 목사입니다. 여기는 LA입니다. LA의 주은영 권사님을 인터뷰하기 위해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수.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들어왔습니다. 네, 우리 주은영 권사님 여러분들 아마 궁금하셨죠. LA에서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특전사 작전실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코뿌소 용사로 주님의 신부로 준비하면서 저희와 함께 중보하고 계신 용사님이십니다. 우리 조현영 권사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조현영 권사님께서는 이 코뿌소 목사를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했는데 저를 기다리셨어요? 엄청 기다렸죠. 저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못 뵐 줄 알았어요. 이게 완전 꿈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정말로 어떻게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급하게 하셨는지 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귀하신 것 같아요. 권사님께서 이렇게 저희를 공항에 이렇게 또 픽업도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로 또 저희가 이곳에 머무는 동안에 또 저희가 여행하는 것도 다 이렇게 도와주셨는데 마음속으로 깊은 감사를 또 이 자리에 드려서 전합니다. 우리 권사님께서는 한국에서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31년 됐습니다. 아, 31년. 그러니까 31년 전에는 꽃다운 나이인데. 네. 그쵸? 30대 중반이었나요, 그때가? 90년도에 왔으니까. 저는 미국에 여기 90년 걸프 전쟁 그때 막 9월 5일날 터지기 직전에 왔거든요.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5일만 늦어도 못 들어올 뻔했습니다. 아, 걸프전쟁 그 때문에. 네네네. 근데 제가 권사님께서 미국을 이렇게 와서 살아가는 스토리를 잠시 들었을 때 정말 스펙타클하다. 네. 네, 스토리가 책한권으로는 부족하겠다. 아하,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한국에서 언제부터 예수 믿으셨어요? 한국에서 대충 믿기는 18살부터 믿고 그리고 20살부터 전적으로. 그러면 그 이렇게 그 발에 욕창이 있었다, 욕이 그 걸렸던 악창병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때가 언제였어요? 그때 21살. 아, 그때 인격적으로 만나는 계기가 됐군요. 네. 그때 그러니까 그 병이 그 욕이 막 이렇게 느꼈던 성경에 느꼈던 기록됐던 그런 병이군요. 네. 살이 막 다리가 퉁퉁 부면서 썩어서 들어가는데 네. 너무너무 아파가서 주여 소리가 나요. 주여 하다가 또 보고 울고 잠을 자기도 쉽지 않고 예, 잠도 그리고 더군다나 21살의 소년데 네.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그런 건 다 떠나서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아무 생각도 안 났어요. 그래요? 예, 그냥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주님을 더 깊이 찾기 시작했군요. 예, 이제 그래서 그걸로 인하여 기도주를 잡게 하시고 또 기도를 잡으니까 하나님께서 급속도로 치료해 주시더라고요. 아, 6개월 걸렸어요. 6개월. 네. 다 치러 나오니까 주님밖에 없죠. 네. 그리고 인생을 주님께 걸기로 작정했던 것 같아요. 네네. 저는 완전히 주님 앞에 이제 목숨을 걸고 제가 옛날부터 주의 종들을 좋아했어요. 하나님의 종들은 무조건 부흥회라는 부흥회 다 쫓아다니고 그랬는데 이제 다시 또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고는 그거 다 끊고 이제 코뿌소 목사님 처음입니다. 아유, 정말 저 다른 거 아무것도 본 거 없어요. 유튜브도 안 봐요. 지금. 근데 오직 코뿌소 TV만 보면서 네. 이렇게 달려오셨고 네. 그 권사님께서 이름이 원래 주순자라고. 네. 그 뜻이 주순자다. 하나님이 주소운. 하나님이 주소운 자다. 네, 주순자. 근데 미국에서 이렇게 귀한 목사님의 양육을 받으셨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 제가 그 제 마음속에 권사님께서 주의 종을 잘 섬기기도 했지만 그분이 너무 훌륭한 분이셨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 잠시 제가 그 목사님에 대한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얼마나 좋았으면 무작정 미국으로 오려고 했을까. 그것도 참 대단하죠.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미국으로 떠나고
또 그런 목사님을 찾아보려고 했지만 그런 목사님을 찾아뵙기 힘들었기 때문에 나 그 목사님 밑에서 영적성을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도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종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분 만나고 또 거기서 양육 받고 또 이 시대에 또 때에 맞는 양식의 코뿔소 목사님 만나서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말 예. 또 부족함을 또 채워주시기도 하시고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살아온 가정 속에 그 귀한 목사님의 양육을 받았고 또 그 목사님의 어머니가 99세신데 조옥순 권사님이시죠. 네네. 나 사진 보고 깜짝 놀랐어요. 99세 할머니께서 우리 코뿔소 용사의 반열에 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 핸드폰을 들고 설교를 들으려고 귀가 약간 어두우시니까 팔이 아플 정도로 이걸 들고 들으신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지금 우리 조옥순 권사님 만나지 못했지만 나 사진이라도 보고 싶어서 사진을 달라고 했는데 나 너무 놀랐어요. 세상 어떻게 99세 할머니가 이렇게 예쁘고 이렇게 뭐랄까요 정말 용사처럼 예쁘면서도 강한 영성을 지닌 분이셨어요. 야 그런데 꼭 60대 초반 정도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새벽 예배를 계속 하신다고요. 네네. 새벽 예배하시고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말씀 보지 하루 종일 정말 성경 말씀 그대로 주님과 더불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러니까 진짜 것 주님의 신부군요. 네네. 네. 근데 그 주님의 신부가 코뿔소 목사 설교를 듣고 진짜 주님의 신부 준비를 하게 됐군요. 네, 우리 애할머니가 99세 때까지 새벽 예배 하시다가 천국에 가셨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조옥순 권사님 만나면 엄마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엄마를 일찍 잃었기 때문에 7살에 엄마가 천국에 갔기 때문에 저에게 보내준 권사님들은 제가 다 엄마라고 불렀어요. 근데 우리 교회 오시면 아이고 우리 엄마 왔어? 아이고 우리 엄마 왔네? 그러면서 권사님들 내가 맞아요. 그러면 권사님들이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야 내가 이런 목사 아들 돋네 이렇게 생각이 되나 봐요. 그래서 우리 조옥순 권사님께서 또 이스라엘 또 우리 코프소 TV를 통해서 이 사역을 잘 감당하라고 헌금까지 보내주셨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보내주셨을까요? 그냥 아버지 앞에 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예, 이스라엘 위해서 하고 싶다고. 아멘. 자기가 이제는 뭐 땅에서 무엇을 바라는 거 아무것도 없고 정말 오직 주의 신부로 올라가는 거 하나밖에 더 없는. 아멘, 아멘. 권사님께서 미국으로 오실 때 갑자기 비자를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뭐가 문제가 됐어요?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 전화를 이제 다 통과됐다고 전화를 하고 거기 확인 주소 확인 전화를 했는데 그쪽에서 나를 안 보내려고 나를 킵하고 싶은 목사님이 거기서도 한국에서 그 사모님이 거기 지금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계신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제 그 권사님 워낙 귀하니까 뺏기고 싶지 않았던 거야. 응? 그러니까 여기 안 산다고 해버리니까 비자 그 확인해 줄 분이 당연히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구나 하고 하게 된 거군요. 주소를 그쪽으로 옮겨놓고 제가 거처는 따로 있으니까 이제 그걸 생각을 못 하셨는데. 아, 그렇군요. 거기가 인천이었습니까? 아니 서울. 서울이었어요? 네네. 그러면 원래 고향이 어디예요? 강원도. 강원도 어디? 영월. 아, 강원도 영월이었구나. 근데 어떻게 서울에 올라왔어요? 몇 살이나? 서울에 올라온 건 남편하고 결혼해가지고. 아, 결혼했어요? 좀 일찍 결혼했군요? 예, 예. 결혼을, 3일 만에 결혼했어요. 결혼한 게 아니라 약혼식을 했어요. 약혼식을 했고. 그냥, 예. 그래서 조금 이른 나이 결혼해서 서울로 오게 됐군요. 네, 누님들의 중매로. 누님들의 중매로. 그래서 남편도 신앙생활을 같이 했을 거고. 네네. 그랬군요. 그래서 이제 비자가 그렇게 문제가 되는 바람에 포기할 수도 있을 텐데 포기 않고 어떻게 미국으로 오셨어요? 저는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각오를 하고 무조건 비행기 타고 와서 공안에 잡혔다며요. 공안이 아니고 경찰에. 그러니까 출입국 관리자. 예, 예. 예. 그분들이 딱 지키고 있는데. 근데 이제 비자 없이 오면 당연히. 예, 예. 근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가지고 그 공항에서 또 기회를 주셔가지고 그냥 따라가다가 옷을 그냥 가지고 있는 옷을 입고 나가버렸다며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옷을 입어버리니까 네. 그리고 걸어가 버리니까 예예 모르지. 그리고 두리번 두리번 하다가 놓친 거지. 야, 야 그러니까 대단한 거. 그래서 거기가 어디 한국에 거기가 LA가 아니었을 거야. 워싱턴. 네. 거기 이제 근데 거기 오기 전에 다른 나라를 갔다며요. 네네네. 어디로 갔어요? 가지 않고 거기 거기 오기 전에 괌으로 갔었습니다. 아 미국 네네. 영인 괌으로 괌은 미부자니까. 네네네. 그래가지고. 괌에 갔다 다시 저기 일본에 갔다가 그리고 하나님이 구경 다 시켜주시더라고요. 일본을 갔다가 그다음에. 네. 그리고 다시 미국으로 왔습니다. 워싱턴 네. 에어포트로. 네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비자 없이 왔으니까 당연히 이제 네. 출입관리소에서 네. 연락해서 이 사람 잡아라 그랬겠죠. 근데 옷 입고 지켜줘라 말이야. 지켜줘라고 이제 저희 호의 그거 하는 네, 네. 당연하죠. 네. 네. 근데 그때는 불법 체류자가 30년 전이면 감히 그렇게 가려고 할 생각도 별로 없어요. 88 올림픽 전이잖아. 네네네. 88 올림픽 때는 여행 자유가 아니라고. 네. 그렇잖아요. 네. 그렇게 가가지고 이제 여기 그립던 목사님 만났군요. 네. 그러니까 목사님을 너무 사모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군요. 저도 이분이 진실하시고 정말 말씀으로 저가 하시고 그러니까 적어도 한국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다 보니까 이분을 야 나도 네. 이 목사님 한번 만나 뵙고 하고 싶어요. 얼마나 훌륭하신 분이길래 이렇게 권사님이 그 어린 나이에 무작정 비자도 없이 미국으로 이렇게 쫓아오게 하셨나. 그리고 또 오랫동안 이렇게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또 잘 양육해 주셔서 LA에 정착을 잘 했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LA에 계신 걸 알고 네. 연락해서 왔고 네. 여기서 어떻게 자리를 잡으셨어요? 여기서 자리 잡은 거는 식당을 제가 운영했습니다. 그러면 원래 음식 하는 걸 잘했어요? 원래 한국에서도 조금 했습니다. 요리 쪽에? 예, 예. 그래 하다가 제가 이 일식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네. 무조건 그냥 덤벼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예, 빈손으로 그냥 가게 하나만 이제 하던 거 이제 있던 거 목사님이 하고 계시더라. 그거 저 주세요. 아 목사님이 가게를 하고 계셨어? 예, 예. 네, 그걸 달라고 식당. 했구나. 예, 예. 이태리 식당을 하고 계셨는데 예. 거기는 뭐 누가 관리를 안 하니까 너무 힘들고 진짜 하기 힘들더라고. 예, 어렵더라고요. 생활이. 그래서 그거 제가 달라 그래가지고 그냥 다 부시고 그냥 이제 일식 레스토랑. 일식으로 네 바꿨어요. 야 대단하다 그런 모험이. 네. 네, 어떻게 그리고 나서 시작이 잘 됐죠. 너무 잘 됐죠. 그건 하나님 축복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남편과 함께 네. 그냥 치열하게 살아오셨겠죠. 예. 사실 내가 놀랐어요. 여기 LA에 늘 다니는 길인데 LA 그 천문대 한 번도 못 가보셨잖아. 사실은 원래 그래. 서울에 살면 남산 못 가. 나도 서울 살았지만 남산 한 번도 못 갔어. 중학교 때 한 번 올라가 보고 누님 집에 왔을 때 그 후로는 남산 한 번 못 갔는데 권사님도 여기 천문대 한 번 못 올라가 봤잖아. 그렇게 그 얘기는 영적 생활하고 또 바쁘게 사업하다 보니까 그런 틈날 일이 없는 거죠. 저는 원래 우리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니기를 싫어하니까 어디 다니는 거. 네. 그냥 사업, 집, 교회 그렇죠. 딱 세 군데만. 그래서 이제 지금 한 20여 년 넘게 식당 운영을 하셨군요. 네. 네. 지금은 23년 이제 하고 23년. 이제 올해 은퇴했습니다. 아, 올해 은퇴하셨구나. 네. 아, 은퇴하는 거 어때요? 바쁘게 살다가 좀 은퇴하니까. 그래도 바쁘죠? 그래도 여전히 더 바빠요. 더 바빠? 네. 따님한테 이렇게 넘겨주시고. 네. 따님이 잘하고 있나요? 너무 잘하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네. 엄마 하는 걸 봤으니까. 예, 예. 그리고 거기서 일도 많이 하고. 아, 그리고 또 부지런한 네. 것은 또 하나의 DNA도 또 이어져 갑니다. 네. 제가 우리 아버님이 농부였는데 정말 황소처럼 일하시는 걸 봤어요. 근데 신앙도 정말 열정으로. 근데 제가 그 DNA를 물려받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농부였고 나는 영적인 농부인데 쉬지 않고 일하고 뭐 밤이고 낮이고 그냥 내 몸이 부서져라 일하는 거가 우리 아버님한테 있었는데 저한테도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권사님한테 있는 게 딸한테 왜 없겠습니까? 네. 예. 그리고 우리 커피숍 TV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언제 보셔서 참? 1월 1일부터요. 언제 1월 1일부터? 올. 올? 예. 와, 올 1월 1일부터. 네. 작년 12월 달에 이제 그 찬양 하시는 거 듣고. 아. 예, 예.
찬양. 주님의 손길. 주님의 손길. 그러니까 이 찬양을 네. 좋아하셨구나. 네. 그 찬양을 보니까 아, 이 목사님 괜찮으실 것 같다. 그래서 그냥 어떤 분이신가 하다 보니까 코뿔소가 나오더라고요. 어, 어, 어. 그래서 이제 박영민 목사님 이렇게 쳐가지고 보니까 설교가 많이 나오시더라. 그때서부터 하루에 진짜 세네 번은 네. 그 설교만 들었어요. 지난 3년 동안에 그거 다 봤어요. 아, 그걸 네. 다 봤구나. 엔타임 설교를. 예, 예. 아, 그러니까 이 주님의 손길 놀라운 손길 이게 낚싯밥이 됐구나. 네네네. 주님의 손길 놀라운 손길 네네. 빛으로 인도해 진짜 빛으로 인도했네. 네네네. 그 손길이 네네. 주님이 주수시는 주순자가 주님의 손길로 인도를 받아서 네. 거기서 목사를 만나고 네. 깨어난 거죠 사실은. 네. 네. 마지막 때가 네. 됐구나. 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계속 이스라엘에 헌금을 하고 싶은데 할 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하고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보니까 이스라엘도 사랑하시고 또 마지막 때에 때 맞는 양식을 나눠주시고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아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그 전에 조금 알게 됐었어요? 전혀 몰랐습니다. 아, 전혀 몰랐고 이제 그냥 말씀으로만 우리가 뭐 진짜 그 어느 나라에서 그거 하는 거는 전혀 몰랐어요. 그렇지. 네네. 그게 성경에 그 많이 기록된 비밀인데 네네네. 눈이 가려워져서 그러니까요. 잘 모르는 것 네네. 같아요. 네. 가려지니까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이제 앞으로 우리 권사님께서 이제 바람이 있다면 어떤 바람이 있을까요? 기도 제목 이런 거. 기도 제목은 저희 딸이 같이 딸들 둘이 있는데 주의 신부로 같이 깨어나서 그렇죠. 네, 이 같은 영으로 같이 하는 거. 딸이 한국말 네. 잘하나요? 잘합니다. 아, 근데 지금 이제 컴퓨터 목사 설교를 뭐 한 번씩 듣기는 들었겠을 거예요, 그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어, 저기 스티커 보고 이거 뭐냐고. 이거 뭐냐고. 컴퓨터 TV. 궁금하기도 하고. 네. 네, 그렇구나. 근데 우리 애들이 네. 이훈이 이윤이 네네. 리윤 이훈 그죠? 네. 네. 너무 예뻐요. 네. 근데 걔네들이 코브소 목사를 좋아하죠. 할머니 좋아. 좋아하니까 네. 네. 주님의 손길 노래도 부르고 네. 막상 코브소 목사 만나면 그래서 내가 여기 LA 그 천문대 갔을 때 권사님이 네. 내려가지고 이제 밑으로 주차로 갔잖아요. 네. 근데 내가 안 내려오니까 코브소 네. 목사님 잃어버렸다고 찾으러 간다고 네. 또 아이들이 그랬다고 해서 네. 야 얘네 참 너무 고맙고 기쁘다, 기특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코뿔소가 뭐야? 코뿔소가 뭐야? 왜 코뿔소 목사님이야? 아, 그걸 잘 가르쳐줘야 돼요. 네네. 그래서 이 물러서지 못한 영성, 물러서지 않는 영성, 멈출 수 없는 영성이라고 하는 게 네. 맞겠다. 근데 권사님한테 그게 보였어요. 아, 저... 야, 하나님의 종을 찾아서 하나님의 종 과 함께 영적성하고 싶어서 미국을 이렇게 비자도 없이 그냥 와가지고 그리고 여기서 시민권을 얻고 시민권 얻기 힘들잖아요. 그 시험 공부하는 건데 어떻게 시험 공부를 어떻게 했어요? 한 달 동안 그냥 달달달 외웠어요. 영어도 해야 되잖아요. 네, 다 영어죠. 다 영어인데. 네, 시민권인데 거긴 누가 같이 갈 수가 없으니까 무조건 해보자. 아. 믿습니다 하고. 네. 그러니까 그 시민권 땄다고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네. 야, 그러니까 코뿔소라니까. 네. LA 코뿔소 소개합니다. 주은영 권사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네. 네, 데보라 여사 같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여성 그 드보라가 그 사사잖아요. 사람들은 여성을 무시해요. 네가 뭘, 여잔데 뭘 이렇게 하는데 성경에도 이 드보라 같은 여성은 남성들이 따랐어요. 절대로 무시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카리스마와 영성과 리더십과 그 어떤 그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어떤 것을 보고는 도저히 그 여성의 어떤 그 말에 순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이제 압도적 흡입력 리더십인데 그런 게 권사님한테 있다고 저는 보고요. 저는 이제 든든해요. 제가 LA를 내일 떠나는데 네. 또 권사님 같은 분이 계시고 또 이런저런 분들을 제가 만나는데
아, 그래서 이제 권사님에게 어르신들을 좀 부탁드려야겠다. 네. 좀 이렇게 연세 드시고 그 정도 불편하면 한 번씩 찾아가서 기도도 해드리면, 이렇게 제가 코프스 목사가 보냈어요 라고 하면 이번에 로스 김이 와가지고 네. 나 대신 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분이 올 수가 없으니까 또 나도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근데 코프스 목사가 보냈어요 그러니까 펑펑 울더래요. 네. 가끔씩 권사님께서 네. 그분을 찾아가서 네. 이렇게 좀 위로해드리고, 미국은 노인들을 잘 섬기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는 데는 불편이 없더라고 보니까. 네네. 노인 아파트 나오지 네. 또 일정 금액의 어떤 그 생존 네. 네. 생활비를 주고 그러니까 네. 그냥 처음 갈 때까지 뭐 넉넉하진 않지만 사는 데는 부족함이 없겠더라고. 네네. 미국이 그걸 잘 보장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문제는 영적인 거죠. 네. 영적인 기근이 오면 힘든 거예요. 우울하고. 가장 큰 문제. 맞아요. 네. 근데 LA에서도 여전히 휴거, 랩처라는 단어를 사모하는 분이 거의 없는 것 같고, 또 더더군다나 이스라엘에 대한 선교도 네. 관심 있는 분이 거의 없고, 대체 신학에 다 물들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LA에 단 한 명이라도 깨우라고 권사님 먼저 부르셨다 이렇게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이제 권사님께서 식당하면서 만나는 지인도 많을 거 아니에요. 꽤 많은 사람을 알게 됐죠. 네. 그렇잖아요. 단골도 한국 분은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아 그래요? 일식집을 하니까 좀. 아, 한국보다는 네. 외국인들이 많이 왔구나. 네, 외국인. 외국인들이. 주로 외국인. 가격도 좀 비싸고. 네. 네. 가격은 그렇게 저렴하게 받았어. 아, 저렴하게. 지금 우리 딸이 좀 시대가 이렇게 되니까 많이 오르니까 올렸지. 당연히 물가가 올랐으니까 올려야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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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먹어봤더니 맛있다. 네, 정말 유명했어. 네, 너무 맛있는. 초밥도. 네. 초밥도 하고. 네. 그죠. 여러분 그 거기가 식당 이름이 뭐였죠? 네, 기도. 쇼군 수시. 예? 쇼군 수시. 쇼군. 쇼군? 예. 쇼군이 무슨 뜻이에요? 장군이라는. 아 장군이란 말이 쇼군이에요? 네. 아 그래요? 아 영어로 쇼군이 장군이에요? 아니 일본. 일본 말로. 예 일본에서. 아 일본 말로 쇼군이란 말은 장군이구나. 네. 아, 용사다, 쇼군이. 용사 수시. 그게 맞다. 용사 수시. 용사가 장군이지. 예, 여러분, LA에 거기가. 로스리지 밸리. 네? 로스리지. 로스리지? 네. 아, 로스리지 밸리? 네네. LA 로스리지 밸리에 쇼군 수시가 수시랍니다. 용사 수시. 코프소 용사 수시랍니다. 꼭 LA 오시면, 쇼군 수시를 한번 검색해 보시고, 거기에 근처에 그 바다도 아름답죠? 네네. 비치도 아름답고. 네네. 거기가 어느 비치가 가까운가요? 산타모니카. 아, 산타모니카 비치가 네. 몇 분 정도 거리예요? 20분. 20분. 네. 아, 그 유명한 산타모니카 비치가 20분 거리에 있답니다. 아, 그렇군요. 쇼군 스시, 네, 용사 스시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주은영 권사님께서 이제 이 LA에 이렇게 어르신들을 좀 돌보는 사역을 우리 주은영 권사님께 맡기려고 해요. 또 앞으로도 연락도 오실 거고, 예, 그래서 우리 주은영 권사님께서 이 땅에 남아서 저는 좀 돌아가지만 코프스 목사를 대신해서 살피고 또 이렇게 섬기는 일을 또 저기 우리 조옥승 목사님도 네. 코프스 용사잖아요. 네. 그분부터 1호로 섬기고 네? 네.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 고맙죠. 네. 아마 목사님도 목사님 어머니시잖아요. 네. 네. 목사님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네. 어머니가 마지막에 이렇게 네. 주님의 신부로 기뻐하면서 말씀을 듣고 네. 더 이렇게 무장하니까 아마 목사님께서도 응원해 줄 거라고 저는 네. 확신하고요. 권사님께서 이 땅에서 주오시는 그날까지 한번 한번 섬기는 일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이렇게 그 이스라엘 또 우리 코프소 패밀리 선교회가 이 100만 명을 깨우고 또 이스라엘의 교회를 개척하고 알리아를 하는 그 일,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제 이 코프소 패밀리 선교회가 주님이 좀 더디 오신다면 해야 할 일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가 좀 더 강력하게
더 유튜브 이 플랫폼 사역을 강하게 해서 한 사람에서 더 많은 사람이 듣기만 하면 깨어나잖아요, 사실은. 아, 네. 네. 그래서 뭐 찬양을 올리는 것도 참 중요하구나. 주님의 손길 네. 이 찬양 하나에 네. 보좌님 한 분이 네. 깨어나고 네. 또 이렇게 이 LA에 또 빛을 발하는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요. 네. 보좌님 너무 고맙고요. 또 여기 LA에 있는 동안 제가 여기 도착했을 때 소머리 국밥을 해오셨어요. 그래서 호텔에서 그거 먹고 나니까 피곤이 확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썩은 수시에서 수시도 가져오시고 그래서 순간순간 힘을 얻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뭐처럼 또 우리 두 손자가 옆에 없어서 조금 자유부인이 됐네요. 네. 네. 일주일에 한 번은 아이들과 좀 떨어져서 시간 보낼 수 있는 시간이죠. 아, 네. 네. 지금까지 LA의 한인타운, 여기 제 숙소가 옥스퍼드 호텔인데요. 옥스퍼드 호텔, 호텔 로비에서 우리 권사님 만났습니다. 아마 이 영상이 나가면 많은 분들이 우리 진영 권사님을 사랑하게 될 거고 또 주일 사님 권사님을 기도하게 될 텐데 제가 만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렇게 충성스러운 사람을 찾아볼 수 있을까. 그래서 주의 종에게는 그런 축복이 있어요. 내가 충성된 사람을 어찌 만날 수 있으랴.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충성된 사람을 만나는 것은 만남의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권사님에게도 제가 또 그런 충성된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주어지는 아멘. 그날까지 아멘. 또 권사님도 이렇게 코프소 TV 코프소 용사로 또 우리 인터내셔널 서울 김포연광교회의 이 엔타임과 이스라엘 사역을 함께 전하고 후원하고 중보하는 그 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중보를 요청합니다. 특별히 건강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함께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터뷰에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샬롬. 감사합니다. 오늘 God bless you. 감사합니다. 자, 사람 만들어 있어요. 우리 코프소 용사님들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샬롬 샬롬. 아, 한마디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세요. 코프소 TV 용사님들에게 마지막으로. 코프소 TV 용사님들 작전실에서 항상 뵐 때 정말 대단하구나 몇 번씩 제가 감동을 받습니다. 네, 네. 그렇구나. 네. 자, 화이팅 한번 합시다. 코프소 용사. 코프소 용사. 화이팅. 화이팅. 샬롬 샬롬. 샬롬 샬롬.